탕후루라는 게 이제 스트리트푸드, 그러니까 붕어빵, 오뎅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네. 그런 대형 유튜버가 오뎅 장사를 해? 아 대기업은 놔두고 왜? 난 걔도 맞아야 되는데 진작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얘는 TV에 광고 안 넣지. 일단은 CF부터 넣고 오픈했어야지. 진자림 탕후루가 들어갔어요. JTBC 같은데. 그렇지. 67만 유튜버 중에 진자림 씨라고 있나 봐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지난주에 이 진자림 탕후루 이슈가 MBC, SBS, KBS, YTN 그리고 다른 종편까지 싹 다 한 번씩 다룰 정도로 상당히 핫했어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 컨텐츠가 주로 수다나 채팅 대화인 67만 유튜버 방송 네임 진자림 씨가 동탄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탕후루 집을 오픈했는데 어라? 이게 기존에 있던 한 탕후루 집 바로 옆집에 오픈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상도 이상 거의 없는 일이긴 한데 이게 완전히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왜 온유에서 다를 정도로 이렇게 일이 커졌느냐,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67만 유튜버이다 보니까 첫 번째 보는 눈이 많아서,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이 친구가 실제로 보시면 햄스터처럼 굉장히 귀여운 인상이에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나 이제 탕후루집 오픈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엽게 홍보도 좀 했어.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런 인상과는 좀 정반대로 업계에서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을 한 거지. 이를테면 바로 옆 오픈도 옆집에 오픈도 오픈인데 그렇게 오픈하려고 부동산집에서도 자기는 탕후루집이 아니라 디저트 가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옆집 탕후루에 가서도 인사하면서 곧 오픈하는 디저트 가게인데 인사하러 왔다 이래놓고 오픈한 3일 전쯤에 이제 탕후루 딱 그 간판을 붙인 거예요. 이제 또 세 번째, 대한민국도 600만 자영업자의 나라 아닙니까? 요 어떤 심리를 자극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놀랐을 거야. 사실 자고 일어나 보니 이 진자림 씨가 전국구 스타가 됐어. 뉴스도 뉴스인데 그 요즘 뭐 사이버 레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가게 앞에 가서 막 취재하고 경쟁적으로 컨텐츠를 엄청 뿌려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일주도 안 됐는데 사과문을 내고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이제 냈고요. 그 사과문 속에는 진심 어린 사과도 있긴 한데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할 부분은 있다. 부동산과 자기가 임대인을 속인 적은 없고 옆 탕후루 매장에 직접 얘기 못한 건 맞지만 그 옆집 탕후루 업장의 매니저한테는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락이 좀 났는데 한번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좀 일단락 되긴 했죠. 막 취소하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됐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분을 깔라는 게 아니라 동종업종인데 창업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대기업으로 그래도 볼 수 있는 애들이니까 한번,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똑같은 가게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얘네 라면집 옆에 내가 라면집 내는 거 괜찮아. 아, 소비자. 근데 67만 대형 유튜버잖아. 아, 그렇지. 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데. 그렇죠. 그게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몰랐을 것 같아. 그거 해도 될까요?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 옆에서 또 그 바람 넣지 않았을까. 아 해도 돼. 초파 삼겹살집 옆에 또 삼겹살집 있잖아.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 다 의정부 그래, 부대찌개만 있는데. 뭐 다 있잖아. 야 여기를 창으로 거리로 만들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도 된다. 안 된다지. 안 된다. 아 왜냐면 보면 그 백종원 씨도 자기네 상권은 골목 상권이 아니고 그 대형 상권에다가 보통 내지 골목 상권에 안 들어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아 저도 제 옆집에 이렇게 생기는 건 괜찮아요. 저랑 동종업계가 저희도 뭐 증권사 하니까 저희 쪽은 뭐 여의도에서 또 증권사가 많고 막 이래서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옆집에 똑같은 집이 생긴다라는 게 둘이 같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안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서로의 금기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 금기가 생긴 이유가 그게 이제 뭐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경험적인 근거가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뭐 그런 바로 옆집에 뭐 똑같은 탕후루 집이 생긴다 해서 뭐 법적으로 위배되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둘한테도 굉장히 안 좋다. 근데 그 한 분은 67만 명의 그 어떤 팬이 있으시고 한 명은 이제 그만큼은 아니신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한 명이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일이면 이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사례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종업계가 이제 옆에 똑같이 생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할 거면 100분 토론을 나가야 되니까. 잘못 찾아. 여기 방송 소문을 싸고 있어.
전혀 애국스럽지가 않아. 나 귀가 간질간질해. 나 너무 간질간질해. 그건 애국스럽게 다시 한번 가면. 아니 무슨 괴물이 이렇게 진지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잘 뻔했네. 애국스럽게 한번 다시 한번 갈게요. 애국스럽게 하면 뭐 무슨 상관입니까. 마슝마슝 나한테 공포 하나 더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닌가? 네, 긴장하지 말라고. 아 그럼요. 또 반대다. 반대입니다. 찬성은 없죠? 저는 네 반대입니다. 반대. 자영업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업자 중에 저는 나름 저 경험치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 업장을 그러니까. 네, 6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한 20개 넘게 이 업장을 내고 하는데 관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못 봤어요 사실.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은 없어.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동종업계가 이 정도로 들어오면 사실은 그렇지. 뭐 디저트다 그래도 같은 카페라도 정확히 뭘 해요 이렇게 좀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부동산에다가 했다고 하고 한 사람은 부동산에서는 자기는 디저트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저는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본 한 20번 안에서는 이 진짜 벌어지지 않는 일이고 근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주변을 좀 유심히 봤어. 영상도 많이 보고 실제로 제가 영등포에 되게 자주 가는데 지난주에 가서 유심히 봤어요. 왜? 반론을 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은 한 곳에 약국 같은 게 엄청 모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등포 시장역에 내리면 진짜 눈에 딱 보이는데 약국이 한 7, 8개가 있어요. 근데 병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병원이 막 엄청나게 있는 뭐 강남 같은 거리가 아니야. 말 그대로 영등포 시장역이에요. 그런 거라든가 주변에 보면 카페 같은 거 이를테면 뭐 컴포즈 커피라든가 메가커피, 저가커피가 연속으로 있는데 좀 있거든? 구로디지털 단이나 이런데 근데 그런 거는 제 어줍지 않은 지식상으로는 같은 사장이 두 개씩 하는 경우가 꽤 있어. 특히 커피숍 같은 경우. 그렇지. 그런 경우 본 게 나 진짜 핸드폰 가게들. 있거든. 지하철역 사거리에 핸드폰 구석마다 매장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네 개를 사장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동네에서 팔리는 모든 핸드폰은 그 사장님이 먹는 거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짜장면 집에 전화하면 복성각입니다 했지만 그렇지. 황룡역에 받고 백반집에 전화했는데 그 아저씨가 또 받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근데 마녀사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거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형 기업이 아니더라도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탕으로 골목이 되지 않는 이상 둘 다 죽을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똑같은 동종이 들어온다 혹은 뭐 그런 것도 있어. 블루클럽인데 바로 앞에 나이스가이 들어오고 이런 거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잘 없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대라서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 이 친구가 나보다 부자일 거야. 그렇겠지. 그쵸? 그래서 한 번쯤 누나지 누나 자리비 누나 한 번쯤 좋은 교훈 얻었다고 생각하고 딴 데서 창업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시는 분이 없었을까요? 누가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냥 야 괜찮아 그냥 다해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탕으로 가, 저 거리를 만들면 거리. 저 아저씨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대승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리고 아닌가? 실제로 어딘가에서 내가 고기 상권에 들어갈 때는 내가 저 상권에 있는 기존 고객을 잡아먹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기 입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나는 9할 이상이라고 봐요. 그 생각 없이 굳이 거기다가 할 필요는 없잖아. 게다가 이런 대형 유튜버가 들어와서 뭐 이게 해프닝이라고는 하는데 자기 그 원래 지인 유튜버들 쫙 불러갖고 막 10명 20명이 뭐 1일 알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옆 가게 망하는 거는 정말 한 달입니다. 그럼요. 한 달.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라도 사과했으면 또 받아줘야지. 우리 또 마음은 넓잖아. 신기한 것도 사이버 레카들이랑 미디어에 난리쳐서 그런지 이게 또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뭐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당연하다 이런 댓글이 아예 없대. 깔끔하던데요? 거의 한 방향이던데. 근데 원래 그럴 정도? 수가 없잖아. 약간 딱 다굴 그냥 맞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안 됐더라고 약간. 그럼 이 이슈가 이제 MBC고 SBS고 막 KBS 종편까지 다 다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약간 뭐 마녀사냥인지 아니면 진짜 조회빨인지 여러 생각을 해볼 만한 의견인 것 같은지. 원래 지상파에서는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 급이면 연예인이지 뭐. 67만이면? 67만이면 아닌가? 나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견이니까 뭐 어때요 좀 김쌤은?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도덕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에서 불문율로 뭐 타자나 투수가 그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그냥 매너인 거지. 빠던 이런 거. 같은 건물에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붙어 있는데 네. 그냥 옆 건물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실 부동산 업자도 이걸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거고.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쵸. 언론이 좋은 마음으로 했다라고 생각
못 믿겠어. 근데 이거는 요즘 언론들은 네티즌들이 이 상도덕이라는 것, 그리고 한쪽은 소상공인이고 한쪽은 67만 유튜버가 네. 하는 거다 보니까 싸움이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네티즌들이 완전히 진자림을 까니까 언론도 그냥 거기에 동조하는 거지.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네 언론들을 좀 좋아라 할 것 같아서. 실수는 하긴 했는데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마녀사냥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 욕먹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도 미술학원을 오픈할 때 조건이 되게 좋고 컨디션도 좋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알아보잖아요. 저 미술학원 오픈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여주거든요. 컨디션 좋은 거. 근데 딱 가보면 이미 미술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난 안 된다고 하거든. 왜 안 되냐? 다른 건물들은 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부동산 업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술학원도 전공마다 다 학원들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저쪽 건물도 다 미술학원 3개씩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면 우리는 같은 계열이라서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쟤네가 잘 된다. 그렇지. 너무 비교된다. 근데 이게 욕심은 나잖아요. 왜냐면 컨디션도 좋고 조건도 좋은데 그렇죠. 자리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쟤네가 먼저 선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후발주자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거기 비집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못된 짓이지. 그게 내가 망하더라도 일단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근데 언론이 이미 여론이 그쪽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승한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난리를 다 피우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혹시나 이게 가게가 개업 전이었잖아요. 네. 개업을 진짜로 했어. 네. 사람이 막 여기로 되게 막 몰려와. 거기만 줄이 쫙 서 있어. 그래서 그 옆 가게도 같이 잘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가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줄 서면 옆에 우리가 아, 같은 탕후루인데 그냥 옆집에서 먹자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 날은 반짝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 뭐 얘기해서 나 2호점 간판 내달라. 안 그러면 나 고소하겠다. 뭐 이런 거. 대체적으로 근데 잘 안 돼요. 조각만 반짝하고 그 김구라 씨가 나오는 옆집에 뭐 잘 맛집에 옆집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옆집에 있으면 잘 안 돼요. 왜냐면 그쪽에 있는 낙수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옆집에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서 정신병 우울증 이런 거 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동대문에서 도매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밀리오레. 밀리오레 뭐 이런데 근데 잘 되는 집 근처에 있는 집들이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가서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 업계 사람한테 진짜 들은 얘기. 화병이 좀 나지. 화병? 내가 잘 안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게 더 나아. 저는 저 요즘 계속 기레기들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또 그런 느낌이 든 게 이거 TV까지 나올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 살짝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완전 무슨 한 명 다굴 또 치기 시작하더만. 이거를 거의 단신 처리도 아니던데. 단신이 아니야.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지랄들 했었는데. 그냥 다 같이 얘기하더라. 요 장사가 되는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도. 진자림, 전청조, 요 딱 단어. 약간 자극적인 그런. 67만 유튜버 진자림. 이 진자림이랑 어차피 방송 네임이지만 이게 아까 중국 이름 갖고 좀 뭔가 대부 같은 느낌 아니야? 진짜리. 그렇게 MSC 취업하고 지금 방송자. 아, 원래 MSC 발표는 것도 빨라요. 손절도 빠르다고요. 어떤데요? 영화계는 타우르라는 게 이게 요 며칠 한바 핫해갖고 또 젊은 세대 핫한 먹을거리다 해서 여기저기서 주목을 막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 꼬치를 막 버리는 것 때문에 사회 문제다 막 이러면서 뭐 탕후루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약간 핫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낯설면서도 약간 경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흔하게 이제 저희 사회에서는 흔한 사회 전반에서 흔한 이제 옆집 창업 이거하고 이제 시너지가 폭발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보는 67만 명 사실 그 방송이 제가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 막 젊은 친구들이 보는 그 사람이 창업을 했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야, 이 젊은 애들 젊은 음식 그리고 뭔가 이 그렇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이거 이러면서 터진 것 같아요. 너 마음에 안 들었다면 이 새끼 걸렸어 지금. 거기서 한번 빵 터진 것 같아요. 울고 싶은데 뺨땡이 날려준 거구나.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나 20대 애들이 그런 생각 있잖아요. 어차피 경쟁 사회에서 내가 옆에 차린들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무슨 소용 있어? 있을 수 있죠. 이건데 그 얘기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건데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얘네들 한번 교육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 만나봐 들어야겠다. 야 너네 정신 차려. 왜 이런 거 있잖아. 니 젊은 세대들 너네 그런 생각 고쳐야 돼. 여린 놈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험에 경험에 기반한 어른들의 어른들의 그런 말이야. 룰이 있어 임마.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야 임마. 말하면서. 또 다른 시선이. 요거를 한번 치면 이제 젊은 애들이 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교육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인 제가 젊다고. 뭐 그렇게 아 여기서는 아주 아주 젊아. 근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들린 그런 아,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해. 그렇게 들려요. 좀 약간 아 이게 터질 게 좀 터졌구나. 그동안 이제 언짢아 하셨던 분들이 그 탕후루를 가지고 좀 언짢아 하셨던 분들이 그치, 그치. 이제 한번 터뜨리는 거지. 걸리기만 해봐 했는데 옷 빼입은 거지. 탕후루로 이 새끼도 옷 빼입을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회초리를 만드는 거죠. 탕후루 꽃으로 이제 이런 거 먹지 말랬지 어? 막 이러면서 아 그런 게 아닐까? 예, 약간 그렇게 이것도 다른 시선이 재밌다. 근데 어쨌든 저는 유튜버들만이 아니라 그 메이저 방송사들도 다 붙은 이유는 자영업자를 건드린 그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탕후루는 사실상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이 보기에는 이미 끝물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 그럼 끝물인데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대형 유튜버가 쳤다. 요 키워드가 저는 뉴스에서 딱 물기 좋은 소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탕후루라는 게 이제 스트리트푸드 그러니까 붕어빵 오뎅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예. 야 그런 대형 유튜버가 오뎅 장사를 해? 그것도 아 그럼 씨발 조스떡볶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대기업은 놔두고 왜 난 걔도 맞아야 되는데 진작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보면서 열받는 게 대기업들 하는 건 가만히 냅두고 그렇지 편의점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얘도 소상공인이잖아 네네. 그렇지 그렇지 얘도 진짜 쳐맞아야 될 애들 따로 있는데 걔네들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 원래 바닥끼리 싸운다고 하잖아요 저기 위에는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바닥끼리 그 생각이 싸우는 들어서. 거 저기서 야 쟤네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그렇다 하더라고 자기가 괴롭힘을 받으면 자기가 괴롭힐 자기의 밑에 약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 맞아 심리적으로 그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롯데에서 카피하고 이런 거 우리 지난주에 그 사석에서 얘기했던 그래 거에. 그래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지 그, 그걸 밟아줘야 빼고. 되는데 얘네들이 얘네만 그냥 아주 신나서 까더라고 얘네는 TV에 광고 안 넣잖아 대기업은 넣잖아. 진자림 탕후루가 들어왔어요. JTBC 같은데. 그렇지. 진자로 탕후루. 일단은 CF부터 그렇죠. 넣고 오픈했어야지. 아, 그런 그런 게 있었네. 천재네. 아무튼 저는 진자림 씨를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 빼줘요. 아니 바닥 아니에요, 우리도. 그 바닥을 얘기. 야 어지간히 욕 먹고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두드러 맞으니까 너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그냥 아니 먹 욕은 먹어야 되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입니다. 어 다 비슷하네요.